그럼 이 몸이 뭔가 건강해지면 예를 들어서 뭐 작가님 운동을 따라해서 뭔가 좀 체력도 좀 붙고 건강이 좋아졌다 이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육아를 하면서 오는 뭔가 짜증과 힘듦과 뭐 또 거기 안 도와준 남편 때문에도 받는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마인드적인 뭔가 마음적인 것들도 개선이 될까요? 저는 개선이 된다고 믿어요. 왜냐면 일단 엄마가 내 자신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 저는 느껴지고요. 네. 그냥 엄마들이 인증을 그러니까 하루를 기록을 하거든요. 그걸 인증이라고 하는데 하루를 기록을 일기처럼 하시면서 제가 네. 이제 피드백을 써드려요. 그러면서 아 내가 그때 그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하시면서 나도 알아가고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씩 이제 말랑말랑해지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긍정 확언을 쓰게 하거든요. 이런 마음 관리에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가 긍정 확언을 그 단체 방에 올려요. 그럼 엄마들이 같이 댓글로 쓰시는데 매일 아침에 안 하는 거랑 하는 거랑 정말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아침에 긍정적인 한 줄 꼭 쓰시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감사한 제목, 감사 노트를 세 가지 정도 쓰게 해요. 그러면 엄마들이 하루 시작, 하루 마무리를 이렇게 마음 단련을 하시면서 네. 마음 관리가 되죠. 인증 기록과 아침, 자기 전 이렇게. 그럼 그 긍정하고는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쓰시는 거예요? 되게 종류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접근이 많죠. 네. 뭐, 나는 예쁘다 부터 시작해서 나는 건강하다. 네. 나는 지금 힘들지만 곧 잘 될 거다. 뭐 여러 가지 뭐 미용적인 부분, 육아적인 부분, 관계 부분, 나 자신에 대한 이런 것들 긍정적으로 엄마들에게 누구 엄마 정말 예쁘세요.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데 네. 좀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또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긍정학원의 마음을 제가 담아서 나는 예쁘다 꼭 그 엄마가 거울 보고 외치시게끔 아니면 카톡방에 이렇게 단체방에 쓰실 수 있게끔 네. 그런 긍정적인 마음 불러일으키는 한마디. 그러니까 이제 뭐 운동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긍정학원을 포함한 네. 뭔가 마음의 건강까지도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네. 해주시는군요. 해야 해요. 운동만 해서 되는 게 우리 네. 삶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제 작가님께서 근데 이제 그 내세운 운동이 이제 틈새 운동이잖아요. 네. 아니 이제 그렇게 운동이 중요하면은 이제 뭐 한 시간 두 시간 빼가지고 정말 그 뭐 아침에 하든지 뭐 헬스장 가서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틈새 운동을 좀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어디 가서 운동하기가 힘들었던 엄마예요. 제 얘기이기도 해요. 네. 왜냐면 돈도 아까웠고 시간도 아까웠고 아이를 맡길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운동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틈새 운동이더라고요. 그리고 틈새 운동이 이제 되었기도 했는데 네. 엄마들이 어떤 엄마냐면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해서 어디 가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엄마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나가서 운동하기 힘든 엄마들. 네. 그래서 아이를 안고 계시지만 말고 아예 안고 할 수 있어요. 네. 설거지 할 때 네. 상체 손만 쓰잖아요. 네. 요즘에 뭐 식세계가 많지만 네. 손 쓰는데 놀고 있는 다리 같이 움직이세요. 와. 이게 틈새 운동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앉아 있을 때 이렇게 허리 펴고 앉으세요. 이렇게 해서 거북목 돼요. 네. 이게 그게 네. 틈새 운동인 네. 거예요. 네. 아니 그 틈새가 몇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틈새요? 네. 저는 1분도 틈새고 5분도 틈새인 것 같아요. 왜냐면 5분짜리 틈새는 뭐냐면 장 볼 때, 카트 끌 때, 네. 카트 딱 서서 뭐 볼 때 네. 그때 다리 이렇게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럼 그건 3분, 5분 금방 네. 가요. 1분은 뭐 네. 앉아있을 때, 뭐 네. 5초는 아침에 변기에 앉아서 쉬할 때 잠깐 하는 거? 뭐 정말 종류가 다양하죠. 모든 뭔가 일상생활에 어떻게든 운동을 덧붙이는 네, 그런 네, 거군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운동이 좀 거창한 단어인 것 같아요. 움직임?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짧으면 뭐 1분, 뭐 5분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잠깐 해서 이게 뭐 운동 효과 있겠냐 이러신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건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이게 켜켜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 네. 순간 내가 앉아있을 때 이렇게 허리 펴고 앉아있잖아요. 이 허리 펴는 게 허리만 펴는 게 아니고 네. 이 척추 기립근이 딱 세워지면서 복부에도 힘
힘이 들어가면서 네. 맨 처음에 복부에 힘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엄마들 그 느낌을 모르세요. 그런데 허리 펴고 앉아있다 보면 이 느낌도 알게 되면서 이 경험과 그 다음에 이 하는 행동, 행위에 이게 켜켜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운동을 할 때 네. 진짜 운동다운 운동 있잖아요. 네. 스쿼트나 할 때 네. 그때 그 느낌을 알아요. 아... 그런 것들에 네. 대비이기도 하고 엄마들은 운동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하세요 라는 취지도 있고 아 그러면은 뭐 정말 그렇게 뭐 짧게 뭐 1분 뭐 장 볼 때 하고 뭐 설거지 할 때 해가지고 뭐 실제 수강생들 교육생들 중에서 뭐 일어난 뭐 변화들 어떤 것들 있으셨어요? 아 일단 엄마들이 다 틈새 운동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엄마들 저는 1대1 코칭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시간이 좀 있으신 엄마들 있어요. 네. 그분들한테는 당연히 운동 들어가죠. 근력 운동, 전신 유산소 이런 걸 해야죠. 그럼 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체중 감량 플러스 마인드는 뭐 활짝 펴고 뭐 그런 효과는 많아요. 하지만 진짜 어린아이 보시는 엄마들은 네. 밤중 수유해야 되지 자는 시간 불규칙하지 이런 엄마들은 정말 간신히 틈새 운동을 해요. 그런 그런 엄마들은 체중 감량은 안 되더라도 뭐 붓기가 빠져요. 뭐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뭐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나름의 여러 가지 효과들이 엄마들마다 달라요. 그럼 뭐 운동을 하기 전에 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운동을 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거 있죠. 네. 일단은 운동을 하기 전에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점심에, 저녁에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워킹맘이면 출근 전과 후, 출근해서 회사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 투두리스트, 점심 투두리스트, 저녁 투두리스트가 다 있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투두리스트, 아침은 공복에 물 한 잔. 오, 네. 근데 물은 찬물 말고 뜨거운 물 말고 따뜻한 네. 물. 찬물이랑 뜨거운 물 섞어서 네. 공복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팁 하나 추가를 하면 체계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잠잤을 때 자고 일어나면 이 치아에 세균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물 한 잔 마실 때 한 모금만 오물오물 퇴하셔서 입속에 더러운 병 세균 뱉어내시고 그 다음에 그 한 잔 마시는 거. 그리고 화장실에 이제 첫 소변을 보시잖아요. 우리 엄마들 대상이니까 엄마들은 변기에 앉으시잖아요. 그럼 앉았을 때 이 자세가 있어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화장실 갔다가 어디 가냐면 부엌에 가죠. 네. 부엌에 가요. 부엌에 갔을 때 그 자세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를 맨 처음에 일어났을 때 기지개 켜는 거. 아침에 기지개 켜고 일어나는 거라 그냥 네. 아 일어나면 이제 뭐 해야 되지 하고 이제 네.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하루 시작하는 네. 거랑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복에 물 한 잔, 기지개, 화장실 운동, 그 다음에 부엌, 테이블 또는 의자 운동 이렇게 투두리스트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출근하셔요. 아니면 뭐 아이들 보거나 자기 일을 해요. 점심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네. 최대한 많이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참지 마시고 스트레스 네. 받지 마시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점심에 풍성하게 드세요. 그리고 많이 움직이세요. 왜냐면 식후 혈당이 확 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먹고 졸거나 앉아있지 말고 만약에 먹고 앉아있어야 되는 일을 하시면 또 해야 되는 운동이 또 있어요. 네네. 그렇게 조금이라도 움직이시고 최대한 많이 움직이세요. 점심에는. 그리고 아예 외출을 했을 때 출근을 했을 때 텀블러나 간식을 챙기세요. 그래서 식후 2시간 그다음에 저녁 식사 전 2시간 이렇게 한 번 두 번 정도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것들 싸가지고 다니시라고 해요. 그리고 저녁에 투두리스트는 최대한 7시 전까지는 드시면 좋겠는데 네. 조금 욕심내서 가능하시면 6시 전에는 저녁을 드셔라. 그리고 다 먹은 시간으로부터 4시간 후에 주무셔라. 그러니까 만약에 10시, 11시에 자게 되면 네. 저녁 6시나 7시에는 먹어야 되죠. 그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지 당연히 못하는데 못하는 걸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럼 어떻게 대체를 해야 할지 이런 것들 체크하는 거.